낭모함상 수상자 초청 특별 강연의 사회를 맡은 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제주도에서 이렇게 강연회를 열게 됐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제주도에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참석한 이런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오늘 강연회가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노벨상 수상자와 호암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또 미래의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능성과 그 꿈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이끌어가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성문 교육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은 먹었는가요? 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호암재단 김항식 이사장님 그리고 차상무 책임자님 그리고 먼 걸음 해주신 우리 호암공학상 수상자인 오준호 박사님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인 팀 헌트 박사님 고맙습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이 재서 코스모스에서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우주 시각으로 보면 조망 한 점 티끌만 하다. 이 작은 티끌만 한데 수많은 갈등, 수많은 아픔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부질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지구 미래를 빛내는 위대한 우주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꿈과 희망, 가능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주교육이 그리는 미래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학과분들과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학과분들이 주신 지혜를 탐험하면서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따뜻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오준호 박사님이나 팀 헌트 박사님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그 말의 씨앗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의 씨앗이 꽃피어서 온 우주가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준호 교수님은 로봇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요.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휴머노이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2016년 호암공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로봇 테크놀로지 앤더 퓨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에 앞서 오준호 교수님의 2016년 호암상 수상 업적 영상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한 재난환경 속에서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루는 세계 최고의 로봇 경연대회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2015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의 휴보가
로봇 최강국 일본과 미국을 뛰어넘으며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로봇공학 분야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오준호 박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다. 2002년, 마침내 국내 최초의 2종 로봇 휴머가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 휴머는 진화를 거듭하며 2008년 세계 최초로 직각 보행에 성공했고 달리기도 가능해졌다. 한국의 로봇공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몸, 더 빠른 동작. 휴머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오준호 박사는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의 상업화에도 성공했다. 현재 휴머는 구글, MIT 등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에서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Hubo has been one of the stars in human and robotics. I think Hubo is one of the best contributions that we can relate to Professor O by all the innovation he brought in terms of the design, the sensors, the capabilities, and in terms of the software development, control development. 사람의 몸처럼 수많은 부품들이 연결된 로봇의 몸과 씨름하며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오준호 박사의 연구소. 이곳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꿈의 현장이다. 기계, 전자, 천상, 인공지능이 결합된 상징물인 로봇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쓰이는 다양한 기술도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꿈꾸며 아날로그와 첨단의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는 오준호 박사. 그의 휴머 로봇 시스템은 로봇공학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인류를 위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뜨거운 박수로 오준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 대표의 꽃다발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학생 대표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오늘 좋은 강연을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학생 대표자께서 꽃다발을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자분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야 될 순서겠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우리 저 사회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서 들릴 기회가 많았는데 전부 다 우리 로봇을 공부하는 학자들하고 만났지 여러분 이렇게 젊은 아주 학생들하고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더욱이 우리 호암재단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 서울 아닌 곳에서 강연하는 게 처음인 곳을 제주도로 택했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만있어요. 아까 저 리모컨을 제가 받았나요? 리모컨을 잠깐 받았는데 어디 가나요? 리모컨 아까 받았는데 잠깐만요. 주머니에 들어갔네. 야, 야, 리모컨을 찾아야 돼. 리모컨을 찾아야 돼. 컴퓨터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봇 기술, 이런 것이 얼마나 발전됐나 하고 미래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 메르켈 총리고 독일이죠. 독일의 총리입니다. 저 앞에 있는 로봇이 이렇게 생긴 로봇이에요. 이렇게 생긴 로봇입니다. 뒤로 이름이 소피아라는 로봇인데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로봇 보고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유행이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로봇이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이 로봇이 정말 지능을 가지고 정말 똑똑한가, 저런 걸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봇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저 로봇이 있었는데, 사실 그로부터 15년 전에 2002년, 2004년도에 만들어진 저 그 아인슈타인 로봇, 이 아인슈타인 로봇은 2004년도입니다. 14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로봇이 우리 휴볼랩에서 만들어져 있었죠. 만들어서 좀 보여줬던 건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로봇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도 있고 또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요새 얼마큼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카이스트에서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카이스트랑은 절대로 연구를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결의를 해서 그걸 신문에 내버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킬러 로봇이 카이스트의 유명한 과학자들에서 만들어진다고 이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또 어떤 사진이 나냐면 이런 사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카이스트를 연구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면서 나왔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살펴보면 우리 어떤 사람이 타고 있고 팔을 잡고 있고 로봇이 몽둥이 들고 있죠. 자, 이걸 킬러 로봇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킬러 로봇이 아니라 우리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이에요. 저게 로봇이고, 저 팔에 들고 있는 게 몽둥이가 아니라 평창올림픽 때 썼던 이 성화예요. 성화. 성화복을 사실 이제 그 불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연습하는 사진이었는데, 이걸 탁 찍고 나서는 저게 킬러 로봇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면서, 아, 네, 뭐 그걸 쓴 사람을 야 잘못 썼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쉽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두려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또 이 로봇은 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다 과학 좋아하니까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죠. 최근에 이거보다 더 발전된 동영상도 많아요. 막 뛰어넘기도 하고 막 거꾸로 뛰기도 하고 하는 영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또 이런 로봇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런 로봇이 우리 생활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곤 한다면 굉장히 유익하겠구나. 또 언제 저런 로봇이 올까? 아까 말했듯이 그 기대감과 또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로봇도 있죠. 이것도 역시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로봇인데, 이런 로봇을 연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로봇들로 하여금 사람이 힘든 일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우리 생활에서 쓰인다기보다도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위험한 곳, 재난이라든가 혹은 갈 수 없는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이 만화는 불이 들어온 거죠? 불이 굉장히 어둡네요. 여기 빨간 불 보이나요 여기? 네, 보이죠? 빨간 점 여기. 어쨌든 이거는 여기 보면 1965년도에 자, 1965년도면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 자, 그럼 몇 년 전이에요? 50년도 넘습니다. 그렇죠? 54년 전에 김정운이라는 사파가, 요새 만화가라고 그러나요? 사파가가 그 당시에 2000년을 생각하면서 2000년대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고 했던 일종의 사파, 하여튼 만화입니다. 그래서 박선 선생님이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 그림을 찾게 됐는데, 봤더니 자, 여기 보면 제일 위부터 우리 영어 다 잘하죠? 다 잘하죠?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제일 위에 솔라 셀 하우스, 요새 태양 전지 집.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 이 상상을 했어요. 이런 곳에서 많이 보고 있죠?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건 electronic newspaper, 전자신문. 자, 전자신문. 여기서 보면 여기 전자신문. 여기 있어요. 전자신문. TV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태블릿으로 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다. 자, 보면 핸드헬드 TV폰. 이거 소형 손전화기.
오, 이것도 쓰고 있는 거죠.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 electric car, 전기차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moving walkway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remote medical treatment라고 돼 있는데 원격 진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 진료.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뭐 또 있죠. 그렇죠. 매일 음식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저 원격 요리 보면 이 메뉴도 골라서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집에서 하는 스쿨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소기도 있고 요거 좀 엉터리야. 달나라로 수학 여행 갔다. 그거 좀 엉터리 같은데 그거 빼고는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우리가 50년 전에 생각하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한테는 현실을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얼마큼 무궁무진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렇게 넘어갔네요. 이거는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우리나라 로봇이 많이 보여졌던 사진들입니다. 뭐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만내 로봇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아까 말한 소화봉송 로봇도 있고 스키타르 로봇도 있었고 물고기 로봇, 그다음에 청소 로봇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날라주는 로봇도 있었고 근데 휴거 로봇도 있네요. 각종 로봇이 있었는데 이런 로봇들이 전시회장 가면 많이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는 아직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주도 로봇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로봇 그러면 누가 만들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자 누가 로봇을 만들까? 로봇 공장.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삼성전자나 LG 같은 데서 로봇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면 좋을까? 로봇 공장이 도대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 갑자기 로봇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아마존? 네. 우리 뭐 온라인 쇼핑하죠.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하는 곳인데 거기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로봇을 하겠다라고 해서 로봇을 한다고 해서 로봇 공장을 샀어요. 아마존하고 로봇 공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그렇죠. 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람이 하면 힘드니까 배달을 다 로봇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드론으로 한번 날라볼까? 배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창고 정리가 그리고 배달하기 너무 어려운데 창고 정리하는 것들을 로봇한테 시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로봇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여러분들이 야후라는 말 이제 야후라는 소프트웨어 있었죠 옛날에 야후 그거를 이제 인수한 회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우리나라 손정의 사장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한국 사람, 한국계 일본 사람이지만 손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소프트뱅크라고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로봇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여러분들 혹시 일본에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생긴 로봇 많이 봤을 겁니다. 페퍼라는 로봇인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대답도 해요. 감성인식도 한다고. 자, 갑자기 이 통신회사에서 소프트뱅크는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 비슷한 회사예요. 한 회사에서 갑자기 로봇을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구글, 여러분 잘 알죠? 구글. 구글 너무 잘할 겁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갑자기 로봇을 또 하겠다고 했어요. 로봇을 하겠다고 해서 로봇 회사들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자, 참 신기하죠. 근데 토요타. 토요타는 뭐하는 회사죠? 자동차 회사입니다. 또 우리 혼다. 자, 그런 곳, 혼다 알죠? 혼다에서 아시모라 로봇도 만들고 굉장히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 뭐 네이버 같은 회사 이런 데서 로봇을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로봇이 뭐냐 도대체? 로봇이 뭘까? 로봇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고 용접하는 기계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회사에서 로봇을 하겠다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개념, 이것이 로봇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로봇이 점점 더 우리 생활에 크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로봇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뒤질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시작했죠. 여러분 잘 아는 네이버에서도 시작하고 현대라는 곳에서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LG전자에서도 시작하고 아주 많은 곳에서 이제 그 로봇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또 많이 넘어갔네요. 현대에서도 하고 의료 로봇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쪽을 많이 하도록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로봇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로봇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공장에만 있는 로봇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홈 서비스 로봇. 집에서 도대체 어떤 로봇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병원. 병원에는 어떤 로봇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리터리, 군대라든가 전쟁터라든가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하고 따로 나오네요. 위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교육용이라든가 즐겁게 하는 거, 연구용 로봇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해빌리테이션.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다 알 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좀 재활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리가 사고 나서 다리를 다쳤다든가 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다든가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을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거는 아주 오래된 필름이지만 저것이 그 사람이 하기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 로봇입니다. 굉장히 힘든 곳에서 사람 대신 일을 해주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도 해요. 저렇게 위험한 것도. 저기 보면 뭔가 모르는 물건이 있는데 저게 마치 폭탄일 수도 있고 아주 더러운 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이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로봇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로봇이 왜 저렇게 위험한 곳에 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여러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드론인데 막 사람을 죽이는 드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군사용 로봇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군사용 로봇. 왜 로봇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왜 군대에서 저걸 쓰려고 할까?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나 선생님 포함해서 공학자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봤듯이 저 로봇은 어디에 쓰이냐면 저기 테러범이 와서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그걸 열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기에 너무 위험하니까 그럴 때 로봇을 시키면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봇이다. 자, 이건 아까 정부에 설명했던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페퍼. 페퍼라는 로봇인데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저걸 만드는 소프트뱅크라는 곳이 있는 일본에 가면 호텔이나 전문 가면 여러분들 가면 저 로봇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저 로봇을 뭐라고 하냐면 저 로봇을 자세히 살펴보면 키가 한 요 정도 됩니다. 1.2m쯤 되고 바퀴에서 움직여요. 인사도 할 줄 알고 팔을 움직일 줄 압니다. 팔 움직일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로봇이 할 수, 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 그러면 생각하는 게 로봇이 나 대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숙제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로봇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팔만 움직이지 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 이 로봇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인사하고 위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로봇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로봇이라고 해요. 사회적 로봇. 영어로는 소셜 로봇 이런 말을 씁니다. 소셜 로봇. 여러분들 소셜 로봇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요즘 여러분의 대표적인 것이 요즘은 좀 변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 스피커예요. 지금 뭐 스마트 스피커라고 있죠. 요새 뭐 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말도 해주고 지니 그럼 말도 해주고 하는 거. 자 그런 거 본 적 있죠? 집에 요새 뭐 케이블 TV 시장 갖다 주죠. 자, 그거 보면 말도 알아듣고 필요하면 나랑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 불을 반짝거려서 자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로봇, 그런 것을 잘 만드는 로봇이 바로 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로봇은 소셜 로봇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감정을 저것이 읽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은 어떻게 쓰면 가장 좋으냐면 이 로봇을 잘 만들어서 사람의 말을 쉽게 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그 서로 이렇게 뭐 쓰다듬거나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뭘 원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셜 로봇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물류 로봇이라고 부르는 로봇이에요. 물류 로봇. 물류 로봇이 뭐냐면
물건을 정리해주는 로봇입니다. 정리해주는 로봇이 그래서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 넣어주는데 그러면 저것이 기존에 이미 공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것이 왜 새로운 문제가 되냐면 여태까지 모든 로봇들은 공장이라는 지정된 환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고정된 환경. 그걸 갖다 또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한국말로 먼저 하면 구조화된 환경이다. 구조화된 환경. 영어로는 structured environment. 구조화된 환경.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서 로봇이 딱 있으면 할 일, 갈 곳, 못할 곳이 다 로봇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로봇이 밖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면 로봇 입장에서는 공장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 접하는 곳이고 이런 공간들이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 보면 로봇이 공장에서 공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정글 속에 던져진 거랑 똑같아요. 막 언제 도꼬미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걸려넘어올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하는 환경성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로봇 입장에서는 비구조화된 공간이다. Unstructured environment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구조화된 공간으로부터 비구조화된 공간을 나오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살 때는 그냥 막 길만 따라가면 되지만 정글 속에 들어가면 길도 내가 찾아야 되고 막 돌아가야 되고 필요하면 저 잘라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로봇이 공장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딱 가면 좁습니다. 가면 이거 층계 못 올라가요. 저 좁은 데도 못 가요. 뭐 갈 수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로봇 입장에서 밖에 나오면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동물들. 사람이죠, 사람. 로봇 입장에서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 보면 막 발로 걷어차요. 팔도 막 비틀고 막 밀어도 보고 막 꿀밤도 때려보고 막 그래 이상해. 야, 집에 전기 청소기 들어오면 발로 한번 쳐도 밟아도 보고 이런 데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거기서 살아남고 나면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런 로봇들은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고 합니다. 센서.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거. 그 센서 중에 대표적인 센서가 뭐냐면 카메라예요. 카메라. 눈이 있죠. 눈이 있어서 주변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소리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터치 센서가 있어서 감촉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이런 로봇들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형태의 로봇인데 이 로봇은 호텔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손님이 뭘 갖다 달라고 말을 하면 물건을 날라주는 로봇이 하나 예인데 자 이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가 그냥 이렇게 불르면 로봇이 와서 가르쳐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한번 사람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자 저도 입구 딱 들어왔습니다. 와서 아 저 무대로 올라가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무대로 길다 이렇게 올라와서 쉽게 따라 올라가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로봇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저기 로봇 세워놓고 자 이 층계로 여기까지 가봐라 그 말하면 어떻게 할지 전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보면 이 방을 쭉 둘러봅니다. 아 방이 이렇게 생겼군. 방 중에 내가 있는 곳은 이쪽 구석이네. 아 내가 갈 곳은 저쪽 구석이네. 그럼 갈 수 길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가도 굉장히 많은 길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택해하고 제일 짧은 길로 가고 아 층계는 너무 높아. 나 저 층계 못 올라가니까 난 돌아서 이쪽 층계로 올라가야지. 가운데로 뛰어 올라갈까? 아니면 이쪽 층계로 올까? 저쪽으로 올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저로 돌아서 밖으로 들어올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행위가 있는데 첫째 행위가 뭐냐면 이 방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 이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방 속에 내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림을 다 그려보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매핑이라고 해요. 매핑.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어디 있다 라고 하는 걸 영어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아 나 여기 있구나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들어봤죠? 여러분 내비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가르쳐 찾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해서 뭐라 그러냐면 슬랩 내비. SLAM. Simultaneous 동시에 L localization and mapping. Navigation.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슬랩 내비를 거의 직관적으로 해요. 딱 들어가면 아, 이 방에 어디 있구나. 어디 길이 가야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로봇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디 이 방을 보려면 카메라로 쫙 볼 수 있고 상황 파악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디가 갈 길, 못할 길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상대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계속 위치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걸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집에 청소로봇을 보면 청소로봇이 안에서 슬램과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방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먼지를 다 휩쓸어야 되는데 얘 방의 모양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이 방을 전체를 다 휩쓸고 다녀야 돼요. 자, 사람 같은 경우는 무석무석 막 여기 딱 보이잖아. 아, 여기 하고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 로봇은 납작하니까 내가 어디든 물론 무작정 가는 겁니다. 갖다 벽 부딪히고 또 돌고 도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같은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갔던 길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 골라서 가고 피해가고 피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로봇한테 입구서부터 자기 스스로 원래 충전소를 찾아 충전하고서 찾아가기 위해서는 왔던 길 거꾸로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로봇한테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라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로봇 공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로봇한테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거는 로봇 기술과 미래라고 했죠.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안에 어떤 기술들이 뒤에 숨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로봇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걸 슬기롭게 푸는 사람들이 있구나. 과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 지보란 게 있는데 이거 사실은 요즘 말하는 아까 말한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 그래서 보면 이것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쓰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피커가 있고 거기 화면을 달고 그것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사람 따라하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쓰다 보니까 별로 바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가만 놔둬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스피커만 남은 게 아까 말한 스마트 스피커예요. 스마트 스피커. 자, 그런데 이 스마트 스피커는 어떤 연구를 하느냐. 여기서 가정이 될 것은 뭐냐면 이 로봇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사람, 주인이죠. 여러분을 지니아라고 부르는 그 주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건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의도를 알아낸다. 물론 말로 지니아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답할 수 있겠지만 막연히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너무 오늘 바쁘시군요.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지니가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의 환경을 보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감정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로봇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 아 얘가 친구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화났구나.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듣고 행동을 듣고 그러나 로봇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 보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탁탁 건드릴 때 건드리는 세기 혹은 말을 할 때 주로 화가 나면 파열음이 많아. 파열, 스프, 스스, 뭐 F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많으면 그게 좀 화가 났고 나쁜 소리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높낮이가 일정하면 아 기분이 좋구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알도록 하죠. 자, 또 이런 로봇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겁니다.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 다시 말해서 이 로봇을 입으면 힘이 세지는 겁니다. 헐크처럼.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아마 그런 로봇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힘이 세지는데 이것도 사람들은 뭘 연구를 하는가? 여기서 뭘 연구하면 이런 로봇이 나올까요? 첫째, 이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센 구동기, 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터를 잘 만들지, 그 다음에 그 모터를 얼마큼 오래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야 될지 어렵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로봇이 사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앉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이 옷을 입고 이 옷이 사람의 의도대로 얼마큼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들어 봤더니 우리 같이 이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실제로는 이렇게 다치거나 선천적인 이유로 못 움직이는 분이 운동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보행 보조 장치로 더 많이 쓰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로봇이죠. 수술 로봇. 수술 로봇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하는데 보통 수술하게 되면 미세 수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 같은 걸 수술하려고 하면 손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손을 몸속에 깊이 집어넣게 되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술 로봇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만한 길이가 한 직경이 한 1.5cm 되는 이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막 조그만 손이 있는데 그걸 여기 배에다가 구멍을 조금씩 뚫어요. 한 3개나 4개를 뚫어갖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의 상처를 못 느껴요. 이런 상태로 하고 그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선생님이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저 요새 VR하는 안경 있죠? VR 저 쓰는 저 그 쓰는 거. 그래서 딱 그 VR 스크린을 쓰고 나면 몸속에 있는 조그만 세상이 우주처럼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크게 움직여도 미세한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3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큰 손으로 아주 조그만 걸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수술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봤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나 그런 소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기를 선생님이 아까 소개에도 나왔는데 인간형 로봇 휴보를 쭉 연구했기 때문에 휴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살펴보면서 한번 로봇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은 2002년도에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최근에 아까 DARPA 로보틱 챌린지 나오기까지 쭉 연구를 해왔어요. 여러 가지 로봇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로봇이 바로 이 KHR1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에 로봇을 만든 것이 다음에 만든 것이 뭐라? 이제 KHR2라는 로봇입니다. 컴퓨터 저쪽에 있나요? 어디 컴퓨터가 있죠? 여기 있나요? KHR2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완전히 눈도 가지고 있고 움직임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케이스를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만든 것이 이 휴보라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일본의 아시모라는 인간형 로봇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만들어진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형 로봇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던 로봇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다음에 만든 것이 알버트 휴보라는 로봇입니다. 얼굴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닮아서 이제 알버트 휴보라고 붙였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귀엽습니다. 보면 귀엽고 저 머리 속에 조금은 아까 처음에 봤지만 모터가 한 30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얼굴 가짜 근육을 땡겨서 실제로 움직인 것처럼 표정을 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정교하고 저 눈 속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요건 FX1이라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사람이 타고 조이스틱으로 이제 조종을 할 수 있고 이제 걸어다니고 앞뒤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평창올림픽 때를 계기로 해갖고 이걸 좀 개조를 했어요. 좀 더 발전시켰죠, 작년에. 그래서 좀 케이스도 이쁘게 씌우고 저기 이렇게 형아가 타서 움직일 수 있고 팔 움직이면 팔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또 손가락도 움직여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요건 이제 저 성화풍수하기 전에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에 나가서 실제로 학생 운전하면서 저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발전을 했죠. 요건 이제 휴보2라는 로봇이죠. 이 로봇은 인간형 로봇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로봇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불과 40kg 밖에 안 되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 수화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 움직이니까 수화. 그래서 아마 혹시 배우신 학생은 저게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수화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죠.
이 로봇은 단순히 전 끝난 게 아니라 한 20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굉장히 수출해서 여기 보다시피 지금 보면 뭐 여기 구글이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 국방성도 있고 뭐 MIT도 있고 뭐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휴보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춘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큐보 손이에요. 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거 보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뭐 필요하냐면 자 이거 굉장히 파트가 많죠. 여기 보면 이게 요 조그마한 아까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축들 스프링 줄들 이 전체가 딱 두 손 만들어 들어간 부품이에요. 수백 개 천여 개의 조그마한 부품들이 들어가서 저 로봇 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 이거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축이 베어링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이것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요. 아주 콤팩트하죠. 그래서 좀 더 뛰어보면 실제로 보면 요만해요. 딱 무게가 380g밖에 안 되고 조속에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다양한 모습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그래서 보면 저 손은 아주 간단한 손을 열어라 닫아라 라는 간단한 명령만으로 이게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고 힘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는 이런 아주 다양한 그 다음에 악수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손이 된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 보면 휴보 팔 보면 팔에는 사람처럼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걸 갖다 보니까 볼 조인트라고 합니다. 볼 조인트를 로봇으로 구현한 모습이에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뒤로 갈까요? 자,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집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몸을 완전히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물건도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권도 폼도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몸체를 움직여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 이걸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몸의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휘청휘청해 보이는 게 저게 맞는 거예요. 저게 딱딱하면 넘어집니다. 보면 이렇게 사람 휘청휘청하죠? 휘청휘청하면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보면 마치 사람이랑 똑같이 딱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중심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 떼어서 봤어. 팔만 움직이면 팔이 굉장히 빨라요. 아주 힘이 세고 몸이 굉장히 빠르고 더 빨라질 겁니다. 나중에 막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떤 걸 실험했냐면 거기다가 손을 아까 그 손에다가 팔을 붙여서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말 사람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 빠르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손이 얼마나 빠른가 보고 이런 것도 실험해봤어요. 실무 비디오로 봐도 굉장히 유연하고 팔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드럼 치는 것도 훈련을 해봤고 저도 보면 유연함과 빠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딱딱 치면서 끊어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끊어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수하는 거 이것도 보면 사람 손 움직이면 얘는 팔에 힘을 빼고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여기 있어서 사람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이걸 구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꽉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지켜봤어요. 힘이 얼마나 세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한 10개 힘들면 100개 해도 돼요. 1000개 해도 하루 종일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푸시업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이 얼마나 유연한가를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어요. 몸이 얼마나 유연한가를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몸을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봇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자세예요. 기마 자세로 있으라는 걸 제일 좋아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뭐 12시간에서도 땀도 한 방 안 흘려요. 그런데 로봇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팔 힘 빼고 몸을 축 늘어뜨려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실험은 로봇이 힘 빼는 걸 얼마큼 힘을 잘 뺄 수 있는지라는 실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뭐가 되냐면 로봇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핸들을 빼서요.
뺏으면 이렇게 막 땡기면 몸이 따라가면서 팔 휘청휘청 하면서도 핸들을 움직인 작업합니다.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런 것이 아까 말했듯이 로봇이 구조가 된 공간에 있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하면 되지만 이런 아까 말한 사람 환경에 나오면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운동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구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외부 충격에 대해서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자, 우리 그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로봇을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데 뭘 공부하면 되나요? 그래서 프로그램 열심히 공부할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로봇 공학의 99%는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 100%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박사 학생들도 항상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수학. 수학입니다. 전부 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가 수학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수학과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바로 이런 걸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신호가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서 이것이 어떻게 미래에 움직일까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움직여주는 거죠. 굉장히 복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뛰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만들었을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수학이다. 하는 건 다 수학.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도 수학을 해야 되느냐? 자꾸 수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론 영어 못해도 국어 못해도 어렵지만 특히 이렇게 과학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을 무지하게 잘해야 돼요. 좋아요. 자,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이나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이제 건너가는 거죠. 이쪽 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벽돌들이 높이도 틀리고 또 기울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저런 것을 라이다를 통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저것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나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리를 구부려가면서 이 본방 다리를 막 꺾죠. 꺾어가면서 이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런 것도 갈 수가 있는 거 훈련해서 하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걷는 쳤네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블라인드 워킹이랍니다. 블라인드 워킹. 블라인드 워킹이 뭐냐? 우리가 눈을 보면서 걸어갈 때는 아, 층계가 있구나. 그럼 층계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렇게 웅덩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저런 것이 우발적으로 밟혔을 때 우리는 발목을 움직여서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우리가 이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이 스스로 상호에 맞춰서 움직여가야 된다. 발이 막 움직이고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보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거를 플레이해서 보면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걸 스스로 제가 저런데 보면 발이 막 굉장히 꺾이 저래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발이 울퉁불퉁한 걸. 자, 이 발 저 아래 보세요. 얼마큼 저 많이 움직이나 지금 울퉁불퉁한 거를. 그다음에 저것도 이제 보면 혹시 저런 게 있으면 저 돌아갈까 아니면 넘어갈까를 판단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부지런해야 저렇게 일반 도로에서나 길에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응용 기술들. 그럼 이렇게 로봇에만 쓰이지만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아까 팔도 봤지만 저 실제로 지금 저런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그래서 팔 로봇이지만 굉장히 빠르고 아주 그 빠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충돌을 해도 충돌을 감지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런 로봇에다 아래다 바퀴에다가 발 아래다 이런 트랙터를 붙여서 이런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로봇도 구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건너 넘어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거워 저 추를 다 합치면 60kg입니다. 60kg짜리를 들고 제가 벌쩍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이 로봇은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만일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했을 때 환자라든가 이제 그 다친 사람이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다. 그것의 원형이죠. 그래서 이걸 원인인지 이걸 연구해서 이제 가기 위한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많이 하는 연구가 네 달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스턴 다이너스 봤지만 우리 휴볼랩에서도 그와 유사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밀어도 안 넘어지고 옆으로도 안 넘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은 우리가 이제 그 로봇은 본질이 일을 하고 이동하는 것인데 이동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바퀴로 가는 방법과 다리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바퀴로 가는 것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바퀴로 가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무조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 그래서 우리가 다리로 하는 연구는 길이 없는 것을 또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로 하는 연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DARPA 로보틱 챌린지라는 얘기로 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로봇의 기술들이 응용돼갖고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가요? 동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큰 해일이 덮치면서 거기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삼켜버렸어요. 물이 다 뽀뽀렸어요. 그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고 갑자기 급격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들을 막 보냈어요. 굉장히 일본이나 미국이 로봇이 발전되기 때문에 보냈는데 막상 보내보니까 가서 오래지 않아서 한 10분도 안 돼서 그 로봇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연락도 수절돼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쓰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먼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자기가 먼 곳을 이동하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스스로 움직일 줄 알아야겠다.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자기가 차에서 스스로 내리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내리다는 봤더니 안에 막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돌무더기를 치우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하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또 건물이 있으면 문을 따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가면 사다리라든가 층계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벽이 막혀 있으면 옆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벽을 헐거나 구멍을 뚫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 파이프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기 고장난 부분도 갈아 껴야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8개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8개 문제로 만들어 해라 하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했냐면 실제로 이 사고 현장에 가니까, 건물 속에 들어가니까 로봇하고 조종자하고 전파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여러분 조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봤더니 실제로 옛날에 실패했던 원인이 이게 와이파이가 끊기면서 아예 로봇이랑 통신이 두절되는 겁니다. 두절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통신이 두절되는 거예요. 딱 끊은 거예요. 통신이 두절되고 내가 하더라도 이 로봇은 움직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아까 말했듯이 8개의 테스트를 로봇 스스로가 전파가 끊어지고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문제 해결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걸 주최한 것이 뭐냐면 미국 국방성이에요. 미국의 국방부죠. 거기에서 얼마큼 큰 돈을 냈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큼 돈을 냈냐면 1,100억을 냈어요. 1,100억. 1억 달러인데 1억 달러. 그거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1,100억 얼마나 큰지. 뿐만 아니라 미국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전 세계 공통 문제니까 전 세계 로봇을 잘하는 나라를 꼽았어요.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일본 잘한다. 그 다음에 EU, 유럽연합 잘한다. 그 다음에 정말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 요 세 나라를 초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와서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도 오고 일본도 가고 EU도 가서 우리가 1억 달러를 낼 테니까 너희들 조금씩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만 달러, 500만 달러를 냈어요. 50억 정도를. 일본도 한 천만 달러를 내고, 그 다음에 EU도 한 천만 달러를 내고, 그래서 전체가 거의 요새 돈으로 1,500억 정도 되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돈이죠.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의 입장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로봇들이 이런 로봇들이에요. 자, 보면 여기에 이쪽에 있는 것이 아틀라스라는 것이다. 아틀라스라는 것. 그게 아까 뭐였죠? 제일 처음에 막 뛰어다니고 했던 그 로봇 기억나죠? 막 뛰어 그 로봇입니다. 아틀라스 로봇.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그 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로봇이 10대가 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일본에 있는 HRP라고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입니다. HRP라고는 굉장히 그 유명한 로봇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잭슨이라는 로봇은
아시모라는 로봇 있죠, 일본에. 아시모를 만들었던 연구자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준 로봇이 바로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로봇 시미안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나사, 이게 나사, 행성 여행하고 달 여행하는 곳이에요. 나사에서 화성에 나중에 지구 식민지를 만들거나 달에 지구 식민지를 만들 때 쓰려고 만들었던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네, 워크베이라는 로봇은 이태리에 있는 IIT라는 연구소인데, 여기 뭐냐면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연구소가 거기다 이태리에 전화했습니다. 제노바라는 곳에 전화했는데 거기에서 심혈을 들여서 만든 이런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치프라는 로봇은 이게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력 구조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전체 여러 가지 이런 팀들, 저런 팀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팀들을 구성을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약을 정성을. 그때 했는데, 자꾸 거꾸로 넘어가네요. 했는데, 여기서 구성한 팀이, 25개의 팀이 구성됐습니다. 저 로봇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아틀라스라는 로봇 있죠? 아틀라스 로봇이 10대가 나왔어요, 10대. 10대가 나왔고, 휴보 로봇은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 로봇이, 아까 말한 HRP라는 로봇이 4대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여러 로봇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걸 했고, 이걸 하는 과정이 단순히 하루 전에 연구해서 시합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많은 서로 연구도 하고, 서로 기술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포럼이라고 해서 서로 저 만나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3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하다가 지금 마지막 날 그럼 이제 다 뚜껑을 열어서 한번 자기 결과를 발표하자 했던 것이 바로 날파로부터 챌린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운전을 하고 가서 쭉 S자로 가다가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따스로 찾아야 돼요. 여기 새는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벽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건 물음표는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이 문제를 여기 와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층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막 그 울퉁불퉁한 길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고 넘어가거나 해서 마지막으로 나와서 층계를 올라가면 8개의 미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모든 미션을 60분 안에, 1시간 내에 해야 되고, 이거 하는 동안은 오퍼레이터가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로봇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 못하게 돼 있고, 하여튼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시합하는 곳이 있으면 오퍼레이터들은 거기서 또 아예 딴 겁니다. 딴 건물이에요. 한 500m쯤 떨어진 먼 건물에 가서 거기에 가면 거기 그 심사위원들이 뒤에 딱 두 명이 서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우리말로 컴닝이라고 하죠. 컴닝. 컴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쁜 짓 하는 거죠. 영어로 치팅이라고 해요. 치팅. 치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로봇한테 본래 문제 풀지 않다 감시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다 뺏고, 그 다음에 모든 와이파이 라인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딱 로봇이 하는 현장만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거만 볼 수 있는데, 이 모니터도 어떻게 되냐면 1분의 그림 한 장씩 밖에 안 들어와요. 1분의 그림 한 장.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로봇한테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해라 말하라는 명령. 그게 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이제 뿌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미장씩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했던 모습을 지금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18배 스피드로 한 겁니다. 18배. 그래서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 본 사람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리죠. 내려서 여기서 이제 몸을 구부려서 바퀴 이동해요.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걷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이동할 때는 이제 바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 들어갔네요, 벌써. 여기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막 움직이는 거. 이게 라이다라는 겁니다, 라이다. 그래서 쭉 스캔하면 이 주변의 공간이 3차원으로 다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면 그걸 갖고 서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해서 물건을 잡고. 여기 툴이 지금 4개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툴을 잡아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에피소드가 자기가 지금 툴을 원래 있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벽을 잘못 떨어뜨려가고 다 클린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작업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워 스위치를 켜고, 그다음에 저 돌려서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뚝뚝은 잘 뚫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스위치 끄고 놔두고.
그래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떨어뜨린 그 툴 때문에 걸음 위험하니까 먼저 이걸 밀어서 치웠습니다. 치우고 이제 자리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일어나서 이번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서프라이즈 미션이에요. 전혀 모르는 미션, 처음 본 겁니다. 문제가 갑자기 주어졌는데 뭐냐면 저걸 빼서 옆에다 꼽아라. 옆에 좀 이제 옮겨 꽂는 겁니다. 플러그를. 사람이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 신호고 우리는 이제 이 물질을 처음 봤기 때문에 로봇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사진이 일부러 한 장씩 보니까 사진을 딱 봐서 우리가 상황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을 알았어요. 로봇이 뭘 했냐면 라이다로 스캔을 쭉 합니다. 아까 레이저로 스캔을 하면 그걸 나한테 보내요. 사진하고 똑같이 딱 한 번 받아볼 수 있으니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받아보면 3차원으로 구성된 모습이 쫙 가상공간에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다가 가상 로봇을 집어넣어갖고 내가 작업을 해서 빼서 넣는 걸 시켜요. 가상 로봇을. 그럼 그 과정들을 갖다 송신을 합니다. 한 번에. 하면 얘가 그걸 갖다 해요. 이 방법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로봇이 화성이라든가 멀리 가갖고 전파가 도달하는데 30분씩 걸려요. 그런 경우에는 전파를 보면서 리모컨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을 저쪽 보내주고 거기서 가상 공간에 대한 모습을 자기가 재생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의 7분에 걸쳐서 점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좀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운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승하는 순간을 그리고 이제 1등하는 순간을 사람들이 좀 화려하는 순간인데 왜냐하면 이때 너무 많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플레이가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휴보만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시간 만에 끝난 팀은 단지 3개밖에 없었습니다. 끝난 팀이. 이 상금 받은 사진이 빠졌네. 그래서 이때 우승 상금이 얼마였냐면 200만 달러를 받았어요. 200만 달러.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200만 달러면? 20몇 억쯤 되죠? 우승 상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걸 쭉 배웠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로봇이냐? 왜 우리가 청소기하고 청소 로봇을 다르게 부르느냐는 거죠. 청소기는 뭐고 청소는 뭐냐. 자, 그래서 우리 로봇은 요즘 말하는 지능형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봇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토노미라는 거예요. 지능. 지능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에서는 움직임인 겁니다. 움직임, 모빌리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떤 장치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로봇으로 부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 그게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 자, 보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자율성입니다. 오토노미라고 하는
노트북 자유속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라는 거는 시키기 전에 하는 걸 스스로 알아서 말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건 모빌리티죠. 그 다음에 청소라는 기계라는 기능입니다. 세 가지인데 요즘은 로봇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자, 이런 로봇을 만들자. 로봇을 만들자 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장치에다 모빌리티와 오토노미를 자율성과 움직임을 집어넣자. 영어로 인베드한다고 합니다. 그 기능을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 많이 들어봤죠? 자율주행차? 자, 자율주행차가 뭐죠? 자, 생각하기를 자 우리 스스로 운전하면서 가는 차를 만들자. 제 처음에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로봇을 하나 산 다음에 로봇 운전사를 고용하자. 그러면 로봇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 자체에다가 스스로 길과 하늘과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놓고 자 그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 능력을 주고 거기다가 모빌리티라고 말하면 핸들을 돌려주고 브레이크와 악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실제로 장차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자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운전하고 어디가 사람이고 이거 길이고 하늘이고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죠. 과,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섞는다면 이것이 바로 로봇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보틱 펑션이 자동차에 인베드됐다. 거꾸로 말하면 자동차가 로봇화됐다. 로봇화된 겁니다. 로봇화된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카메라를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카메라가 아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컴포즈를 하죠. 그래서 쭉 봐서 아예 찍어야겠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찍는 곳에다가 초점도 맞추고 광도도 맞추고 다시 찍습니다. 수동식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선생님이 대학교쯤에는 자동 카메라가 나왔어요. 자동 카메라 어떻게 하냐면 찍고 싶은 곳에 십자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셔터를 반쯤 누르면 딱 알아내요. 아 여기를 찍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광도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딱 찍고 나면 아주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그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피사체 찍고 싶은 사람이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막 사동팔만 막 있으니까 어느 걸 찍어야 될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다 지정해 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딱 찍기만 해도 이 카메라 스스로가 이 사람이 뭘 찍는 거라는 거를 상상을 해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찍어도 옆에 사람 얼굴에다 초점을 맞춰줘요. 알고 있죠? 무슨 말인지?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은 대충 찍어도 내 의도대로 거의 움직여줘요. 내 의도대로. 스스로 알아서 피사체도 찾고 그 다음에 광도도 맞춰주고 아주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가만 놔둬도 자기가 피사체를 찾아서 피사체가 뭐 치즈 그럼 제가 다 찍어줘요. 그래서 웃음은 찍어주는 것도 웃기만 하면 찍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카메라 스스로가 이제 스마트해져서 뭐를 찍어야 될지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셔터까지 누르는 액티베이션하는 모빌리티 행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요즘 카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도 사실 로봇도 화냈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오토노미와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그래서 요즘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 근데 연결된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고, 자율성과 모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걸 지금 말한 로봇 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애매함,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카메라를 들었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자동으로 하면 조종할 게 별로 없어요. 찍으면 찍히는데 내 의도는 앞에 있는 꽃을 예쁘게 찍고 뒤를 흐리게 하는 게 내 의도였다고 생각해서 찍으면 그게 나와요. 근데 거꾸로 내가 꽃을 흐리게 하고 배경만 선명하게 찍고 싶다. 이런 의도를 반영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율성이 좋아지면 얘가 내 뜻대로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얘가 내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길로 가면 굉장히 가깝해지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오토노미의 딜레마라고 해요. 오토노미의 딜레마.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PT 작업이 알죠? 파워포인트 작업. 그런 거 해본 사람. 워드도 많이 하죠. 자, 선생님 그거 할 때마다
짜증이 나, 짜증이. 왜 짜증이 나냐면 PT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글자 써요. 타이틀, 아 오늘의 주제. 딱 치면 점이 딱 나면서 1번하고 2번 딱 나고 또 큰 거 치면 이렇게 막 되는데 어느 날 큰 거 찍고 조금 거 찍다가 다시 또 지우고 큰 걸 찍으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이상하기 시작해요. 막 큰 점이 여기 갔다 붙고 막 점이 사라지고 번호가 막 큰 타이틀이 작은 타이틀이 되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다 경험했지. 자 무슨 문제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 뜻대로 나갈 때 기분이 좋은데 뜻에 어긋나가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려고 말을 안 들어요 이놈이 갑자기.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그 자동 기능 빼버리고 일일이 나가다 그러면 큰 타이틀, 작은 타이틀로 번호 다 넣고 해서 만들면 내 뜻대로 다 좋은데 하나가 밀려서 끼겨 넣더니 번호가 다시 밀리면 또 번호 일일이 다 쳐져 놓이네. 자동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짜증나. 그 자동으로 맡겨 놓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옆으로 막가. 자, 어느 선에서 내가 택해야 되는가는 그걸 내가 딜레마라는 거예요, 딜레마. 그래서 내가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내가 어디까지 내 수하면 좋은가라는 자율성. 예를 들면 청소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로봇 여러분 이렇게 한 거 보면 청소로봇 옆에 사는 거 본 사람? 청소하는 거. 어? 본 사람이 이렇게, 아, 내가 여기 있네, 여기. 청소로봇 옆에서 청소하는 거 보면요. 되게 갑갑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 갈래서 돌아오고. 아, 이렇게 돌아오고. 뭐, 쓸데없는 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갑갑합니다. 가깝한 나머지 기름 꺼버리고 리모컨도 몰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거 더 짜증나요. 힘들어갖고 그 어느새 로봇 따라다니면서 그걸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하는 게 좋은지 다시 말해요. 우리가 몇 시까지죠? 11시까지죠? 아 이제 그냥 5분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또 힘도 마찬가지예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힘도 빠르고 힘센 게 좋은 거지만 빠르고 힘세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우리 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하나 끝내죠. 이런 모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로봇이 갖고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은 좋은데 이 자율성이 하는 사람의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선생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뭐 그럴 거예요. 야, 너 공부 좀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좀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엄마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공부를 한 말 안 해도 너희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해가고 서울대 가라. 그 말은 딱 한마디로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율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줬으니까 일단 PC방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한 2시간 좀 놀고 그래 유혹이 없어지니까 공부할 때 피는 유혹을 먼저 떨어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평정해진 다음에 이제 공부를 딱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간 PC방 갔다가 2시간 자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편을 딱 들었는데 엄마가 딱 오더니 야 임마 너 자율적으로 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셋 김세라고 다 처음부터 다시 리셋 PC방 2시간 놀고 2시간 자야 이제. 이 자율성 딜레마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술을 주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구성하는 것이 아까 말한 모빌리티와 아까 말한 오토노미 두 개의 축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힘이 센, 모빌리티가 뛰어나고 힘이 센 이런 상황에서는 둘씩 자율성을 낮추고 거꾸로 힘이 하나도 없는 어플리케이션은 자율성을 많이 높여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곳에는 꼭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꼭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고 선생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것들은 마음대로 한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세고 총든 로봇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스로 못하고 꼭 조종자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이런 뭐 게임이라든가 뭐 하늘 날씨 알아맞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마음대로 틀려도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큰 기술이고 우리가 보면 청소 로봇이 어떻게 보면 로봇 스스로 인간 사회에 나와서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로봇입니다. 가만히 보면 청소 로봇은 가만 놔둬도 집에서 충전돼가면서 쫓겨나서 계속 움직여요. 그럼 걔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느냐 사실 보면 잘 타협한 겁니다. 어떻게 타협하고 있냐면 너무 힘이 세지도 않고 너무 똑똑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힘이 세면 막 다니다가 병 깨고 애 울리고 막 전기줄 쇼트 내고 그러면 금방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김지에서 오늘부터 청소 안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멍청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똑똑하면서 적당히 힘을 가지고 잘 움직이는 게 청소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오늘 이 로봇이 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지막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준호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교수님의 강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걸 물어보셔도 좋고 강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좋습니다. 뭔가 질문이 있는 학생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네. 저쪽 앞쪽 가운데에 있는 남학생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거 약간 좀 주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 DRC 휴고2의 그 관전 부분을 그 조종했던 그 소프트 통화 시스템인 그 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예.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질문 학생 말고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그 뭐가 어렵냐면 이제 한시 질문에 그냥 뛰어넘어서 답을 하면 로봇 한 대를 20명이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자, 로봇 한 대를 20명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섞고 믹스하고 충돌되지 않게 하겠느냐 라는 것을 잘 조종해 주는 것이 푸도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저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짤 때 문제 없죠. 여러 사람이 한 개의 기회를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런 뜻은 얘기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를 보면 브레이크로 보면 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봤죠? 자, 들어봤는데, 다이나믹 비클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 패드가 잡혀지는 게 딱딱 맞아요. 밟으면 잡히면 되지만, ABS가 되면 눌러도 이게 띄워줍니다. 눌러도 이게 떨어져야 돼, 미끄러지라고.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로봇, 이 패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 주인은 꽉 밟고 누르라고 하고, 이쪽 신호는 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DC는 달려가려고 하는데, 같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미끄러지고. 브레이크가 명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잘 결정해 주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자, 그럼 다음 학생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이번에는 이쪽 가운데 있는 남학생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일어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크게 오해차이네요.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크게 큰 목소리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해요. 전달 좀 빨리. 그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예, 하세요. 그 첫 번째인데. 그 휴고 이제 DRC나 이제 지금까지 KHR 아니면 FX-1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전기 모터 같은 걸로 구동되던데 이제 미국의 아틀란티스나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유압식으로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는데 이제 전기 모터를 고수하는 이유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로 이제 바꾸시 이제 사항이 있다면 지금 개발 중인 건 아니면 어떻게 되실지 계획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움직인 건 공압, 유압 방식하고 전기 방식 두 개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두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틀라스하고 스위스의 ETH라는 곳에서 유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기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 기반이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압은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 굉장히 그 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는 코팩트하고 가격에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우수한지는 계속 연구 중이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2년 전부터 유압 로봇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올해 정도면 유압을 움직이는 풀 로봇이 나올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말하는 실린더라든가 거기를 구동하는 서버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군사용이고 굉장히 복잡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 다 설계해서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그 휴고 같은 거 보면 DRC도 전부 다 발바닥에 그냥 헤드에다가 딱 달아놨는데 그냥 지금 로봇들이랑 다르게 이제 발 같은 걸 아치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발 중심을 발 끝으로 맞추실 같은 이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람은 엄지 발 가락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말하는 조인트가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해주는데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넣는 경우 그만큼 복잡하게 되고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과 이득과 두 개를 비교해서 요즘 그냥 그게 좋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상의 이유로 해서 현재 그냥 발바닥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 장단점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험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학생. 저기 뒤쪽에 있는 여학생. 네, 앞에 한 두 분의 질문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들이에요. 네, 사실 거의 뭐 이쪽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의 수준이 높네요. 예, 예. 제가 강의를 좀 더 높을 수도 있어도. 제가 앞에 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로봇이랑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는 어느 연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로봇이 무엇이냐는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청소로봇은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조화롭게 살고 있죠. 지금 현재도 로봇하고 청소로봇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청소로봇은 멍청하다고 막 걷어쳐도 왜 이러니 막 그러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피커 지니 갖고선 지니가 이상한 대답한다고 막 패고 걔가 나한테 뭐 삐져갖고 막 지니랑 싸우는 사람도 없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잘하는 것과 로봇이 잘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리고 사람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은 사람답게 로봇은 로봇답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해져서 사람하고 맞먹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하고 힘자랑 힘은 로봇이 세니까 로봇하고 힘자랑 하지 마세요. 어? 자동차랑 힘자랑 하지 마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은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라는 게 좋은 거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면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이게 좋을 것 같다는 걸 제안해 주는 거지 걔가 무슨 아무런 생각이 있거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은 그래요. 우리 보면 야 점심 뭐 먹을래? 스마트폰으로 이 동네 맛집 찍어서 아 무슨 빵집 그런 빵집으로 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그냥 스마트폰 시키는 대로. 음악이 영화 뭐 볼까? 이게 재밌어 글로 가고. 그래서 그게 거의 혁명합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것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귀찮게 해주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판단과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는 완전히 내 주관을 갖고 해야지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주변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먹으면 배 나오고 선생님처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있더라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버릴 거 버리고 갈 거. 인공지능 로봇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은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맛집 소개는 진짜 맛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갖고 속여갖고 맛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알고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로봇이 작동하는지 알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로봇이 잘하는 것 AI가 잘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는 것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계산자로 기억자라고 데이터 분석은 잘하지만 뭐를 추상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창조하라고 잘 못해요. 로봇이 힘세고 단순 방법은 잘하지만 주변 상황과 조화롭게 하는 건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한다면 전 공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몇 년도쯤에 저희가 로봇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될까요? 아니, 사실 그 로봇에 대한 정의의 문제인데 장난감 로봇, 청소 로봇도 로봇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톰이나 마징가 제트가 로봇이 나를 갖다 보디가드 쓴다고 생각하면 좀 더 먼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주변에 로봇이 많이 쓰는 걸 느낄 것이고 정말 로봇하고 동화가 되는 시절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게 로봇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시대가 왔다고 말할 때 처음에는 컴퓨터 그러면 집에 있는 랩탑 컴퓨터 갖다 놓고 모니터에 갖다 놓고 그걸로 장부 정리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컴퓨터는 뭡니까? 게임하거나 전화하는 거고, 지금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모컨을 인식하는 사람은 없죠. 이미 이 컴퓨터의 기능들이 다 녹아 들어와 갖고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만 남아있는 것이지 이 컴퓨터라는 본체에 대한 의미 상실되죠. 로봇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니까 로봇 그럼 자꾸 저런 걸 상상하지, 로봇 기능들이 안으로 다 녹아버리고 나면 실제로 우리 주인은 로봇을 둘러싸여 있지만 로봇을 인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에 사진 찍는 기능이 로봇 펑션이 다 들어와 있고 자율차 운전이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로봇의 정의라든가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것이 누가 로봇을 인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동화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을 해주신 오준호 교수님께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부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2부 강연은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여서 저희가 강연을 듣는 시간인데요. 2부 강연을 해주실 티먼트 교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티먼트 교수님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핵심 인자인 사이클린을 발견한 업적으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196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일본 오이스트의 방문 연구원으로 계시는 그런 생명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네, 티먼트 교수님의 사이클린 발견을 통해 세포 주기 및 복제에 대해 분자적인 수준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포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암 치료 같은 의학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티먼트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Stumbling on the Secret of Cell Divisio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티먼트 교수님이 영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영어로 해주실 건데 지금 약간 당황하는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에 도움을 주실 가톨릭대 남성우 교수님을 저희가 특별히 모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티먼트 교수님과 통역에 도움을 주실 남성우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Charge of the marine station. This is the octopus feeding. I love this. Incredible creatures. So this is the most intelligent invertebrate. You know, I mean, it's a close relative of clams, but it's very intelligent. And it has a lot of intelligence in its arms, too. You can see. The arms can smell things. It's just wonderful. Fantastic. Anyway, that's just for fun.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를 받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께 통역을 한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부연 설명 이렇게 우리 티먼트 박사님의 이 강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일본 오키나와의 그 OIST라는 연구소에 계시고 이런 재미있는 동영상 가지고 강연을 시작을 하십니다. Let's start. Okay, so as you can see from that movie, there is a lot to be explained. 앞에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사실 그 흥미로운 거는 아까 그 문어죠 문어.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설명하고 또 이해할 것이 아주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Some people say that science is a knowledge-based business, but I think it's mainly an ignorance-based business. 약간 조킹인데 농담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 헌트 박사님 생각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특정 고정된 생각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의 관심과 또 그런 그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There's so much we don't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자가 되시면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So we sort of have to worry about how to understand life. And here are two definitions of life. I kind of like the first one. Life is the collection of functions that resist death. We define life by its negative. And a very important man who wrote an inspiring book, The Year That I Was Born. In fact, the lectures were given in exactly the same month that I was born. He asked the question, can the events in space and time which take place within the spatial boundary of a living organism be accounted for by physics and chemistry? 좀 어려우시죠? 자, 우리 허트 박사님이 이 과학자로서의 이제 조금 본인의 철학을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명제는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런 의문은 아주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800년도에 보면은 모든 죽음에 대항하는 기능의 총집합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오늘날 딱 맞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어윈 슈레딩거라는 분은 사실은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때 1943년에 강연을 하셨는데 어떤 생물이든 그 생물 안에서 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현상도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은 오늘날은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과학자들의 어떤 사명 이렇게 볼 수 있죠. So some people have an alternative view, which is that there's some mysterious life force. All living things have an integrated force. This force is a form of energy. This is rubbish in my view. 예, 이것은 이제 어디서 팀 헌트 박사님이 이렇게 따온 거예요. 어떤 데서는 생명이라는 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생명 형상, 생명이라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통합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유지된다. 그것이 바로 죽은 생물체와 산 생물체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아주 미스테리한 힘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 입장에서 이것은 넌센스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let's start with seeing what we have to explain. 자, 이거는 뭐 식물이 자라나는 모양의 동영상이죠. Things growing. 계속해서 자라나고요. So how do they do that? 어떻게 이게 성장을 할까요? So the first thing we have to accept is that everything is made of cells. But cells are very, very small. And usually you can only see them with a microscope. Yeah.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식물이지만은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그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포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고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세포겠죠. People have known about cells for a very long time. This is a picture made in 1682. And you can see from this beautiful drawing that the man knew this plant was made of cells, but he had no idea of the significance of that observation. 1682년에 이분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그 의사이면서도 식물학자예요. 보시는 것처럼 관찰을 해서 이 나무의 절편이 여러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 옛날에도 이러한 나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And originally these things were seen only in plants, but actually animals have cells too, and the cells importantly have this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inside them. 이것도 역시 현미경 사진이지만 이거는 동물의 그 조직 사진이죠. 보시는 것처럼 세포지만은 조금 다른 것은 이 안에 그 보라색 동글동글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그 핵이라는 것이고. And when we look at animals, we realize that you can make very, very complicated things out of cells. One cell, the next cell, the next cell. Cells, they can form tubes, they can make branches, the tubes can get narrower, the tubes can do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places. 이러한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신장의 신생육관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관을 만들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하고 우리 생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출발점은 바로 조그만 세포라고 했습니다. So the problem is how do you build these complicated structures out of cells? And how many? There are about 1 million of these in every kidney. You have 2 kidneys. 예. 문제는 어떻게 이 세포들이 이러한 그 예를 들면 신장은 우리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신장을 만들고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죠. So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as far as we know, cells only ever come from other cells.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시작은 세포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설명할 수 있죠. 그 세포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 과학자들이 이미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And the strange thing about this is that if you think about it, this means that we are related to trees. We have an ancestor who was a tree. 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그 생명의 나무로 연결돼 있어요. 결국에는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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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하나의 뿌리처럼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But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Is it really true that you can only get cells from other cells? And this was a controversial business not so very long ago. And you can see why. On the right here is a watering can that my young daughter used to water the cactus on her windowsill. And she just left it there all week, and stuff grew in it. Here's the control on the left-hand side, the water originally. So where did this stuff come from? It seemed to come from nowhere. 그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겨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창조가 된 건지, 무수한 세월을 거쳐서 진화되고 발전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컨트 박사님 따님 셀리아라는 따님의 원래 물병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원래
이 물병을 놔둬서 오래 지나면은 오른쪽에 녹색 물체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병에 무엇이 생겨난다는 거죠. So the matter was settled as far as I was concerned by a very great scientist, French scientist called Louis Pasteur, who invented this machine. Basically, he had a very nice rich broth here, which if you left it open, it quickly grew bacteria and molds. But if you boiled it and sealed it, it didn't, and he thought that proved matters. But then people said, oh, well, of course, if you seal it, has no oxygen, and life needs oxygen. So he invented this clever arrangement with this long tube attached to the thing. So he could boil it. It wasn't sealed, but nothing could fall into it from the air. And he showed that then this did not go bad under those circumstances. And even more convincingly, when he swooshed a bit of the liquid down there and then back in, so he collected some of the stuff that could fall into the very tip right down there, then stuff immediately started growing, and I think that was convinced more or less everybody that in fact you needed cells to make more cells. Right. 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앞에 슬라이드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생물이 생겨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생물을 배우신 분들은 파스테르 박사님이 그렇지 않다, 즉 소위 말하는 자연 발생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험인 이게 백조모 플라스크인가요? 그런 실험이죠. 여러분들 배운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왼쪽에 이 플라스크에 그냥 놔두면은 얘는 배지 잘 이 상온에 놔두면은 외부의 박테리아라든지 포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금방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뚜껑을 딱 닫고 끓여놓고 닫아놓으면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해도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외부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건 너가 뚜껑을 딱 닫고 공기를 통하지 않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긴 관을 밑으로 내려 뜨러뜨려서 공기는 통하되 외부에서 어떠한 박테리아나 포자라든지 이러한 것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했더니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생물도 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자연 발생이라는 것은 없다. 원인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Very important. So, you know, nowadays we view life where somewhere at the top here and somewhere down at the bottom there is an ancient ancestor. And nowadays one can draw this chart using DNA sequences, which we'll come to shortly, the importance of DNA. And basically it seems that there are three great branches of life. And they're all related, not only by ancestry this, like this, but also what this doesn't show is that in the past history we've actually exchanged DNA with each other. So actually this tree idea is not absolutely quite right. We should accept that. Because actually in every one of your cells, or almost every one of your cells, you have bacteria growing and they keep you alive. 예, 조금 빨리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에 생명의 나무라고 여러분들 다윈의 진화설처럼 모든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났기 때문에 거꾸로 그 조상의 조상을 우리가 더듬어 가면은 하나의 오리진, 즉 기원으로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유전자의 연기서열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생명의 트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보신 것처럼 왼편 가운데 한 맨 오른쪽에 세 파트로 나눠지죠. They're the plant. They're a weed. They're the trees.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저쪽 끝에 있는데 유카리오트라고 해서 진핵생물이죠. 여기 보면은 식물과
동물, 곰팡이, 우리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종들이 그렇게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전자의 유사성을 보면은 우리는 식물, 동물 모두 다 유사성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같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So the important thing really is, you know, how do you get more cells and how do cells become different from one another? And the answer is that cells only multiply by division of pre-existing cells. And I'm going to show you a movie, a terrifying movie of bacteria growing. Look at that. (웃음) 이 처음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세포가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나서 성장을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테리아가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금방 큰 덩어리가 되죠.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셨습니다. So it's really very simple. One cell splits into two cells, and then the cells grow, and when they get twice the size, they divide again. So 2, 4, 8, 16, etc., etc. 예, 분열 과정은 보는 것처럼 간단해요. 하나의 세포가 그 세포가 복제가 돼서 두 개가 되고 또 그 딸 세포가 복제가 돼서 네 개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And probably you've read in the books about the process of cell division in your cells or in plant cells. It looks like this. It's called mitosis and it's complicated and it has prophase, metaphase, anaphase and lots of things you have to learn. But let's not try to worry too much about that. 이거는 이제 유사 분열 또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뭐 각각의 스테이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굳이 꼭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세포가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핵이 핵막이 없어지면서 복제가 된 유전자가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I didn't really understand about this until I started studying sea urchins and their eggs. 이 헌트 박사님은 원래 이 세포가 분열되고 왜 이것이 분열이 조절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 된 게 아까 여러분들 제주도에서도 많이 나죠? 성게. 근데 성게를 먹는 줄만 알았지 실제로는 이 성게가 아주 좋은 연구 재료로 활용됐고 이 성게 때문에 바로 세포 분열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eggs are really amazing things because let me add a sperm with my clicker. 자, 원래 수정되기 직전에 난자였어요. 아까 그림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은 그때부터 수정이 돼서 발생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This is tremendously speeded up, of course.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찍어낸 거죠. But even so, they're impressive. These eggs, the first division after about one hour. And each subsequent division every half hour. 첫 번째는 수정된과 동시에 한 1시간 만에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30분 만에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하는 난할이라고 계속해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this is taking place at a, let's say 18 or 19 degrees centigrade in the sea. Not that warm. 이거는 바닷속이니까 한 수온이 한 18도, 19도 이런 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또 다른 세포 분열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ut that movie doesn't give you much idea of what's going on inside and this is a, perhaps a little bit better way of looking at it. Here we're looking at the chromosomes and you can see absolutely amazing. Bloop, bloop, it's fabulous.
자, 이거는 아까는 수정란을 보여준 거고, 이거는 세포 안에 크로모종을 볼 수 있게끔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어떻게 세포가 둘로 정확하게 분열이 되어지는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But again, you can't tell much just by looking. That's what happens. But what's behind it? 보는 건 재밌는데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n interesting question. Why do cells divide in two? Always. 왜 세포는 굳이 딱 두 개로 이렇게? Why not three or four? Wouldn't that be more efficient? 세 개, 네 개로 될 수 있는데 참 당연하지만은 또 해봄직한 그런 질문이죠. But we've sort of already seen the reason. It's all about DNA. 그 결정적인 해답은 바로 DNA입니다. And the amazing thing about DNA is that it reduces the four dimensions of biology to one dimension. Because DNA contains, as you know, all the instructions to make us, whether we're a tree or a flower or a human being or a bacterium. DNA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중 나선이고, 두 가닥이기 때문에 복제가 되면은 바로 세포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얘네들은 선처럼 2차원적인 구조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단백질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세포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만드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 how does this work? Well, again, you probably know this. It's very simple. DNA makes RNA, makes protein. And the proteins make cells, and the cells make us. Yeah. But it'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than that, because as the late, great Sidney Brenner said, how genes might specify the complex structures found in higher organisms is a major unsolved problem of biology. He wrote that in 1974. He quoted it in 2002 in his Nobel Prize speech, and it is here in Jeju in 2019, still true. Okay. 모든 과학자들이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이 세포 생물학의 변하지 않는 이론, 중심 이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를 만들고 이 세포가 또 어떻게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자가 모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팀 헌트 박사님의 옛 친구분이었는데 시드니 브래너란 이분도 노벨상을 타신 분. 이분이 1974년에 이런 퀘스천을 던졌는데 오늘날 2019년 여기서 강의하는 우리 팀 헌트 박사님도 아직도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So I'd like to show you a little bit of human DNA sequence. This is a favorite exhibit of mine. This is a printout of the DNA sequence of a human being in a museum in London. And you can see it has, I think it's 23 volumes, and each volume has many different books. 이 사진은 그 영국의 그 도서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10, 11, 15, 16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전체, 여러분들 게놈이라고 들어봤어요. 게놈 또는 유전체. 이것을 다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독한 것을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이 되는 거예요. 10번이라는 거는 크로모점 넘버 10의 유전자의 염기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하나의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많고 복잡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And let's have a look at what it says here. Wow! This, as you can see, doesn't make a lot of sense.
아까 그 책 중에 아무거나 한 페이지를 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암호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염기 서열입니다. But actually we're looking at the sequence of the beta chain of hemoglobin. And there is the start of the messenger RNA and there is the start of the protein. 자, 이제 헤모글로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티먼트 박사님이 박사 하실 때 헤모글로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예로 보여주시는데 많은 염기 서열 중에 헤모글로빈의 염기 서열이고 저 빨갛게 보여주는데 ATG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If you change this A to a T, out of all the 3,000 million bases, then you get a serious disease. 저 네모로 쳐놓은 A라는 거 있죠? A라는 게 아덴이라는 염기서열인데 저 아데닌이 타이민으로 하나만 바뀌면은 단지 딱 하나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질병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So mistakes are pretty serious. I'd like to show you this because I think this sort of encapsulates the problem. So DNA specifies. This is an enzyme, a very small enzyme called lysozyme. You find it in your tears, for example. It helps keep your eyes clean of bacteria. Great big long chain like that, which corresponds to the sequence of bases in the DNA, but actually spontaneously it folds into this tiny compact space. 이 옛날 사진이지만은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 아까 이제 앞에서 한 번 더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긴 막대처럼 저렇게 1차원적인 구조의 DNA가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저렇게 다 온전한 모양의 3차원적인 구조의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또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So in every one of your cells you have, you know, thousands of these enzymes all doing what they should do. It's very,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understand. And different cells contain different complements of enzymes. 지금 요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을 하나만 예로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든 몸 속에 이러한 라이소자임이 있고 또 다른 많은 단백질도 있고요. 하지만은 모든 세포들이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효소들을 갖고 있고 기능을 달리한다. 복잡하게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But it's critical for this all to work that every single one of your cells has a complete library. It's a huge library. I once worked out. I think the library of DNA in every one of your cells is the same as something like 800 copies of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take to read, but a long time. 이 DNA, 즉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물질이 아까 여러분들 그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책에 있는 염기서열 정보의 양이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냐 우리 헌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셰익스피어가 평생을 만들어서 작성한 셰익스피어 전집의 한 800배 되는 분량이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에 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되겠죠. But accurate replication is absolutely vital, obviously.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정보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복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포 분열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숙명이죠. But not only accurate replication, also accurate distribution of the replicated daughters to each cell and condensation of the chromosomes so they're small enough. The DNA in every one of our cells is this long, 2 meters long, and the cells are only about 10 microns across.
And if you didn't compact the chromosomes, you couldn't separate them.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포가 복제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두 번째는 복제된 DNA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m 정도가 되는 DNA 염리서열이 보시는 것처럼 크로모점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이 크로모점은 두 개의 딸 세포로 정확하게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는 크게 DNA가 복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And to do this, there is a complicated structure which you find in every cell dividing. Poles are little ropes called microtubules which can pull on the chromosomes and which attach to the chromosomes at these pink spots here which are called kinetochores and centromeres. And this little movie which we'll just leave running shows you sort of how it works. Chromosomes condense, they line up, and then they're pulled apart. One set to one daughter cell, the other set. 복제가 된 DNA가 어떻게 크로모점으로 이렇게 그 응축이 되고 응축이 된 크로모점이 어떻게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는지를 아주 그 잘 설명되는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And when you analyze the cell division cycle, this is what was found quite a long time ago now, that there's the process of mitosis where all these interesting things happen. And then in between, after the division, there is a gap called gap one. And then you duplicate, you replicate the DNA. There's another gap, and then you divide again. 네, 뭐. 이 슬라이드는 아까 얘기한 것을 좀 그 복잡하게 보여준 거지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면은 세포가 두 개가 복제가 돼서 분열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DNA가 복제가 돼야 되는 과정, 신터시스 S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마이토시스, 이제 분열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세포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갭 1, 갭 2. 그래서 이 네 가지 구분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But if we focus on the chromosomes, we can see that the replication and the segregation of the DNA molecules are rigorously separated for one another. So it's a more logical replication, segregation, gaps in between. That's the cell cycle. 네, 앞에 설명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린 거죠. 크게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하나는 복제, 두 번째는 분열. 이 과정을 이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So, interesting thing is how do you control all this? So my introduction really started with a friend of mine borrowing my bicycle. 아, 갑자기 자전거 사진 나서 놀랬죠? 아, 이 티먼트 박사님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 자전거는 티먼트 박사님 자전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자전거를 친구한테 빌려줌으로써 앞으로 엄청난 연구를 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And I think this is very typical of how science works. It's a very human activity actually and who you like and who you dislike make a big difference. And Tom, who is no longer with us unfortunately, he died of cancer a couple of years ago, invited me to come and teach in this beautiful place called Woods Hole, Massachusetts. 오케이. 아까 자전거의 약간 오른쪽에 조그만 사진 보였죠? 그분이 이 티먼트 박사님의 친구분이세요. 친구분인데 티먼트 박사님은 영국에 계시는 분이고 이 친구분은 여기 미국
매사추세츠의 우드홀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친구분이 와서 자전거를 빌려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분이 너 여기 여름이나 이런 때 와서 나랑 같이 강의도 좀 하고 연구도 하지 않을래?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홀이라는 곳에 아까 포인트 하신 저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이제 여름마다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And the reason I was there was to study. We've seen them already. Sea urchin eggs. And here are the eggs. And this is how you get eggs. You give them a little electric shock. 그 여름마다 가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헌트 박사님이 헤모글로빈 연구를 이제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그 성게알 가지고 성게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게알은 알을 수정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성게알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성게알을 가지고 어떻게 성게알을 채취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d if it's a male, you get sperm. 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제주도에 사시니까 아까 우리가 보여준 거는 사실은 성게알이라고 하지만은 성게알은 아니죠. 노란 게. 그렇죠? 성게알일 수도 있고 성게정자일 수도 있고 암컷, 수컷 다 있는 생식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숫성게한테는 정자를 뽑아내고 암성게한테는 이 성게알을 뽑아내서 수정을 하면은 And if you mix the eggs with the sperm, I've already shown what happens down the microscope, but if you analyze the new protein synthesis, what you find is that unfertilized eggs hardly make any protein at all, whereas about 5 minutes after fertilization, there is a tremendous increase in the rate of protein synthesis. And actually, that's what I went to Woods Hole to study and to understand. 왜 성게알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지 지금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수정을 하자마자 보는 것처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단백질 합성이 급속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과 동시에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And, That was fine. What I didn't realize was that, and you didn't see in the previous movie, was that when you fertilize these eggs, they divide very synchronously. So again, I add sperm. See, they all go at exactly the same time. 사실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수정과 동시에 여러 수정란이 이렇게 동시에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ese eggs are really specialized. They're very rapid, highly synchronous cell division. 그래서 이 성게알 수정란은 보시는 것처럼 수정과 동시에 아주 급속하게 분열을 시작을 하고 또 거의 모든 수정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일련의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And seeing this, I began to wonder how it was controlled. 결국에는 수정과 동시에 이러한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 분열을 조절하느냐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But I really had no idea how to investigate that problem. 이런 현상은 관찰을 했고 이것이 단백질에 의해서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And instead, the second year I was in Woods Hole, I heard a wonderful talk from a man called John Gerhardt who explained the effects of progesterone on frog oocytes. And let me show you what happens when you add progesterone to frog oocytes. This is not the world's most dramatic movie. You'll add the progesterone now, and watch what happens.
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그 아까 그 수정란을 보고 무엇이 조절하는지 이 연구를 하고자 했는데 그냥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한 2년을 지나셨대요. 그러다가 그 연구소에 존 게알트라는 친구분이, 동료분이 이 연구를 보여준 거예요. 보면은 이 알은 여러분 개구리 알, 개구리 알죠? 개구리 알이 있는데 개구리 알이 수정되기 전에 알을 오오사이트라고 해요. 그거는 난모세포예요. 얘는 수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갖고 있지만은 수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져야 돼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을 호르몬을 받으면은 이 난모세포가 수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숙한 난자로 되는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은 성숙된 난자는 하얀 점이 보인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But if you could look inside, it would be a bit more dramatic. Unfortunately, you can't look inside frog oocytes because they're full of yolk. But if you look inside starfish oocytes, you can see amazing changes taking place. 보시는 것처럼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불가사리, 스타피시니까 불가사리겠죠. 불가사리의 난모 세포가 난자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And what John Gerhard described was experiments which had been done by a Japanese worker in America showing that what progesterone did was to turn on something that he called MPF, maturation promoting factor, and the MPF was really the substance that brought about these remarkable changes and cells, important cell cycle progression. 아주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앞에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정과 동시에 단백질이 막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처치를 하니까 난모 세포가 난자로 성숙되어 가는데 무언가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이름을 Maturing Promoting Factor라고 해서 성숙 촉진 인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슨 물질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게 그런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예 성숙된 난자에서 세포질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호르몬을 처치하지 않은 난모세포에다 주었더니 호르몬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숙한 난자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바로 난모세포를 난자로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결정적인 그 증거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So what was it? It was clearly an enzyme that catalyzed a cell cycle transition.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단백질은 무언가 촉진하는 효소예요. 효소라는 걸 알았고 이 효소는 결국에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But it was very, very unstable, difficult, impossible, in fact, at that time to purify, so you couldn't find out what it was. All you could do was to show that it appeared and disappeared, and it was always high in dividing cells and always low in replicating cells, in DNA replicating cells. 단백질이 생긴다는 건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포 분열이 끝나면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마치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주면은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시면은 세포 분열이 시작을 하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분열이 끝나면은 금방 떨어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분열을 시작하면 또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러한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은 금방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알아내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But and I thought, what a great problem. What is it, and how does it turn on, and how does it turn off? 이제 정말 도대체 이게 어떤 단백질이냐, 어떻게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하고 어떻게 세포 분열을
종료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ere was one more fact which you need to know, which sort of connects the business that I was studying with MPF, which is that if you block protein synthesis, that's very easy to do with some antibiotics. The sea urchins stop dividing. 거꾸로 이 단백질 수정된 이후에 단백질 합성 과정을 억제하면은 결국에는 분열도 스톱을 해버려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듯이 이 단백질은 반드시 세포 분열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신 겁니다. So you have to. It's clear that you must make some new protein to somehow catalyze cell division. 그래서 결국은 세포는 분열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잘 모르지만은 특별한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But I think most people thought that you must have to make hundreds of proteins to for a cell to divide. 네, 실제로는 단백질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죠. And the truth turned out to be much simpler than we had supposed.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조절 기전은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했어요. So I did a very simple experiment, and it was inspired by reading a book. And this is the book, Artificial Parthenogenesis and Fertilization. Now, what does parthenogenesis mean? Actually, it means virgin birth. 자, 이 책은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한마디로 수정란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수정을 하죠. 그런데 이 수정이 정자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문제. 그러니까 처녀생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아, 이걸 가지고 실험에 활용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So I was intrigued by this and I learned that there were various things which would cause premature development if you like of the egg and I wonder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properly fertilized eggs and these parthenogenetically activated virgin birth eggs.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단백질이 세포 분열에 있어서 꼭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은 이 단백질은 꼭 수정하는 과정,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모든 세포가 분열할 때 꼭 필요하다. 즉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처녀생식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정자가 없이 그냥 분열만 시켜도 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단백질은 모든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 did a very simple experiment to compare the patterns of protein synthesis. And I made parthenogenetically activated eggs and properly fertilized eggs. And what I saw was that actuall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attern. But I noticed something which was totally unexpected, if not at the time theoretically impossible. If you look, so what I do, you add radioactivity, a radioactive amino acid to the eggs, you fertilize them, and you take samples and analyze them on this. Now this is a little, this gets a little technical, I must admit. There's a one-dimensional SDS polyacrylamide gel. And each of these bands here is a protein, and each sample is 10 minutes later. So we're looking at time runs from left to right. Big proteins at the top, small proteins at the bottom. And look at this protein here. It's very strongly synthesized early on, gets stronger and stronger, and then it vanished. And I looked at that and I thought, oh my, that's extraordinary. Proteins can't go away like that, but it is. And all the other ones kept on getting stronger. 이 실험 결과는 아마 오늘 그 이 티먼트 박사님의 노벨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실험은 전기영동이에요. 전기영동이 뭐냐면은 이렇게 젤을 붙인 다음에 단백질을 쭉 흘려보내면은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쭉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수정을 시키면은 아까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이 아미노산에 방사능 물질을 붙인 것을 같이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방사능이 있는 이 아미노산을 같이 합성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방사능 물질의 조사를 해보면은 단백질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선 같은 게 바로 단백질의 위치인데요.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맨 위에 16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0분마다 수정을 한 이후에 10분마다 단백질을 채취해서 샘플을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생성된 단백질이 세포 분열이 끝나갈 때 없어져요. 그 이후에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세포 분열 시에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티먼트 박사님이 또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이름을 사이클린이라고 지은 거예요. So we looked elsewhere, and actually this makes it much clearer. These are now clam eggs, as opposed to the previous sea urchin eggs. And you can see there are actually two of these things, which are called cyclin A and cyclin B. And they come and they go and they come and they go in time with the cell division cycle. And actually they go just before the chromosomes, about 90 seconds before the chromosomes come apart. This has to be significant. 이 성계를 모델로 해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팀 헌트 박사님이 하신 거는 그러면 이게 성계알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개 수정란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단백질이 두 개가 복제가 일어날 때 만들어지고 분열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고 이 분열이 끝나는 순간 급속하게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DNA가 복제된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점점점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가 끝나면은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정확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단백질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관찰을 하셨습니다. So I, you know, I had to find out what was known about the control of the cell cycle, and I read the papers by Lee Hartwell, who isolated genes that control cell cycle transitions, and I met Paul Nurse, who isolated mutations that catalyze cell division, and Paul focused his attention on this gene here called CDC2. Lee focused on this one called CDC28 because they seem to be important for catalyzing cell cycle transitions. Did you go to previous slide? Okay. 이제 두 분의 과학자가 나왔죠.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은 리 하트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게 이게 뭐죠? 효모예요, 효모. 효모인데 효모가 감자에서 이렇게 꼬맹이가 딱 싹이 나듯이 이렇게 바라 효모라고 해요. 이 바라 효모를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바라 효모가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를 여러 가지를 돌연변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바라 효모가 분열이 망가지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어떤 유전자가 이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중에서 CDC28이라는 유전자가 세포 분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Next slide. 이 폴 럴스라는 분은 똑같은 효모인데 이번에는 효모가 발아되지 않고 옆으로 쭉쭉 늘어지는 피션 이스트, 즉 분열 효모의 모델을 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이스트 때 하나는 바라 효모, 하나는 분열 효모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CDC2라는 유전자가 세포 분열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그 당시에 막 발표하신 거죠. And what appeared first was a Paul's gene catalyzed entry into mitosis and Lee's gene catalyzed entry into S phase. But then it was found they were actually the same thing, which raises all kinds of problem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MPF was far from clear. 이 그림이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 하트웰 박사가 얘기한 CDC28은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할 때 중요한 유전자고 CDC2라는 것은 복제가 끝나고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중요한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CDC2라는 유전자와 CDC28이라는 유전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거예요. Next slide. One. And then a wonderful thing happened, which was two friends of mine, Fred Loker and Jim Muller, finally succeeded in purifying MPF, and everything became clear because MPF turned out to have a CDC2 subunit, a cyclin subunit, and it had enzymic activity. It was an enzyme which put phosphate groups onto other proteins, thereby modifying their activity. Yeah.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두 개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이후에 이게 같은 일을 하는 녀석이라고 우리가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이 CDC라는 유전자가 효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도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그러면은 우리 티머트 박사님이 이 발견하신 사이클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팀 would you go to previous slide? 그래서 이 그룹 프레드 로카하고 짐 멀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전기용동인데 위에 선이 있고 밑에 선이 있죠. 하나는 티먼트 박사님이 찾아낸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고 하나는 앞에 두 박사님이 찾아낸 CDC라는 단백질이 둘이 복합체를 이루어야지만이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So that's what it looks like. Very simple. And I'll now show you a movie which shows you how it works. So basically, cyclin is necessary to turn on CDC2, and we'll show you a little cartoon of how this happens. So here is CDC2 going round and round and round. It has an ATP, this phosphate is going to be, and now cyclin will come in from the right-hand side. And you can see. And now we have to stick a phosphate onto this for full activation. And in comes a substrate, a small substrate, and that phosphate will attack that serine residue. That phosphate will attach down there. Okay? 조금 어려운 okay. 그림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PF라는 단백질이 결국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두 개인데 CDC라는 것은 그냥 원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티먼트 박사님이 발견한 사이클린이라는 녀석은 보는 것처럼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될 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CDC에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러면 비로소 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인산화를 할 수 있어요. 인산을 포스페이트 그룹을 해당되는 기질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효소의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많은 단백질들을 인산화시키고 결국은 그 인산화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So it's really very simple. Cyclin builds up, turns on CDC2, and the cell enters mitosis because MPF will phosphorylate hundreds of proteins in the cell, changing their activity. And changing the whole structure of the cell. Then cyclin is destroyed, that turns off CDC2, and the cell exits mitosis. What was previously totally obscure and mysterious was suddenly made plain.
그 당시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세포 분열의 조절 메커니즘을 그렇게 밝히게 된 거예요. CDC라는 단백질은 항상 있지만은 사이클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결합을 함으로써 활성을 갖게 되고 이 활성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을 할 수 있고 분열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사이클린은 분해가 됨으로써 이 사이클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분해가 되는 이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이 되고 그것이 조절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And here's a simple little hydraulic model, a Japanese deer scare. Continuous flow of water makes a discontinuous switch-like behavior. Very simple. 여러분이 이 뭐 그 일본 여느 가정집에 가면 이러한 그 물건이 있는데 CC5도시라는 물건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치 CDC와 똑같은 거예요. 얘는 항상 저렇게 있지만은 이 물이 사이클린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짐으로써 활성을 갖고 어느 정도 다 자기 일을 하면은 저렇게 비워버림으로써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가면서 바로 세포 분열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f course, there are a tremendous number of details that have to be filled in, but the basic thing is clear, and it's for you, the next generation, to figure out where to go next. 이 세포 분열의 아주 큰 이제 밑그림은 우리 팀헌트 박사님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다른 종류의 세포가 있고 이 다른 종류의 세포의 분열 과정은 제각기 다르게 조절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조절되고 잘못됐을 때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앞으로 미래 과학자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That's my story. 네, 이것으로 우리 팀 헌트 박사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체됐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주 조그만 소리 하나 없이 너무나 열심히 잘 경청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으시면 제가 질문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영어를 하셔도 돼요. 저 우리 하얀 옷 입으신 학생. 그래, 그래 지금 뒤돌아보는 학생. 네. 자, 마이크 갑니다. Oh, there you are. Yeah, let me, sorry. You'll have to translate. Okay, she said, after finish the cell division, if cyclin is not destroyed, what's going to happen in cell? If it's not destroyed, oh, they can't divide. 분열을 하지 못한답니다. 사이클린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분열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You have to get rid of it to go on. It's a roadblock otherwise. 분열이 완벽하게 끝나려면은 얘가 완전히 다 없어져야 돼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Okay. Sure. 분열이 계속 그냥 무한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분열이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되면 그냥 분열만 무수히 되잖아요. 그럼 그 무수히 된 세포 분열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입니다. 아, 나는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She said, if cell division is not controlled and then keep cell growth going on, what's going to happen? Well, that's cancer. 그게 바로 세포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일어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죠? 암이에요. She said, 아. Okay. Okay. 자,
Very good. Good question. 이번에는 우리 여학생 있으니까 남학생 한번 할까요? 우리 한길 다음. I want to become a microbiologist, and I take the view that we see the biology with a viewpoint of physiology, and I think that is right. I know science is originated from philosophy, but however, in Korea, philosophy is not important in science, so I wonder that my opinion is right. Well, yeah, I mean, science used to be called natural philosophy. And I think the important, I mean, I had a friend actually who was going to be a philosopher, and he decided he did not want to be a philosopher because you couldn't tell whether you were right or wrong. And that's the difference. In science, you check your results against nature, right? Yes. You can see whether you're right or wrong. And he said he didn't want to be a mathematician because then you can prove that you were wrong. And if you were wrong, you were probably stupid. But in science, you make lots of mistakes, not because you're stupid, but because nature is hard to figure out. So I think it's a very satisfactory profession myself. Thank you. 우리 학생이 못 들은 우리 학생을 위해서 본인이 무슨 질문을 했고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미생물 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그 생물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 아주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과학은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은 과학적인 그런 배우는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들었어요? 과학은 일단 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의 이런 철학적인 이런 생각으로부터 과학을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그 너무 철학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나 아니면 그런 좀 잘못된 거를 과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런 바로잡는 그런 생각은 그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 학생. One more question. 아, 네. I want to ask you that do you believe in Mars? In Mars, there can exist other creatures? Sorry. In Mars,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I seems a bit unlikely to me, but you know, I'm usually wrong. I wanted to ask you that if there's creatures exist in Mars, mm-hmm. then it maybe have cells, right? Mm-hmm. Then do you think it can, the cell divisions in Mars, Mars creatures, so it may be, do you think it's similar to Earth's organisms, cell divisions? Well, tha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I mean, some people think that life on Earth originated in Mars, and they came by somehow, you know, on an asteroid or a spaceship or something, in which case they should be the same. But, so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and do the Martian organisms actually rely on DNA, even? And if they do rely on DNA, is the genetic code the same on Mars on Earth? And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which is to find these famous Martian organisms and study them, right? No speculation. Good question. 우리 제주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또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우리 학생들 다 이해하시죠? 화성에도 생물이 있다면은 뭐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또 저 뒤쪽 손을 제일 높게 드는 사람 이번에는 우리 여학생. 네, 저기. Lots of hands. Where are we going next?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여학생 까만 옷 입은 여학생.
질문을 찾아가는 노벨 수상자 팀 헌트 박사님입니다. Hi. She said, you have demonstrated the cell cycle regulation by using the sea urchin egg and also clam egg. So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to why you use the sea animals for your research? That's a good question. Because it's easier to see them and see what's going on in them, right? You could not have seen this in human cells because the details would have been lost in the noise. It's hard to explain, but it's very important if you want to study something, to study it where it's very obvious. And it was very obvious in these eggs.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험 재료로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정된 이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재료를 우리 몸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이유이기 때문에 쉽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관찰하기 좋고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가 그런 해양 동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손들어주시고 질문하셨는데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마치고 강연과 또 질문에 대답해 주신 우리 팀 헌트 박사님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much for coming and asking such great questions and listening so carefully. Thank you.